지난 이야기. 자, 지난 이야기 며칠 갱신이 됐습니다. 블루 메신저 지난 이야기. 주인공은 사고로 아내를 잃고 딸과 단둘이 살아가는 회사 직장인이다. 친구의 소개로 점쟁이를 찾아가 부적 사진 파일을 받아온 날부터 핸드폰에 아내의 일형이 들어가 주인공과 대화를 한다. 아내는 핸드폰 속에서 각종 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게 남편을 도와준다. 어느 날 주인공의 고향 여동생에게 연락이 오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 알고 보니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비 교단이었고 형사 친구, 경찰과 협력을 통해 조직을 소탕하는 듯 보였으나 교주는 허수아비였고 실세는 도망친다. 피싱 범죄와 맞서 싸우던 주인공은 피싱 조직의 타겟으로 찍히고 만다. 또한 아내의 죽음이 피싱 범죄 조직에 맞서 싸우다가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조직의 보스가 주인공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도망친 교단 실장까지 협박한다. 과연 주인공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옆집 할머니의 정체는 뭘까요? 자, 블루 메신저. 자, 오늘은 이제 엔딩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로그 초기 한번 때려주고. 된 건가? 됐겠지? 아, 근데 이거 기본 부금이 너무 졸려. 출석 보상. 드디어 회사 단체방에 들어가진 건가? 잠깐 좀 렉이 그니까 이게 예전 대화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예전 대화를 다시 불러오는데? 그냥? 그치? 좀 지워야지 이게 렉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니까 로그 초기화 하면은 이제 다시 불러오는데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자, 회사 직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남대리 감기 몸살은 어때? 괜찮고. 우리 강 차장님이 잘 간호해 주셔가지고 괜찮아졌나 보네. 자, 강 차장이랑 남대리랑 지금 사내연애 중이죠? 저번에 딱 걸렸죠? 감사팀 최 차장 언제 저희 부서로 오나요? 그래, 최 차장이 이제 새로운 부장으로 오기로 했었지. 그 주인공 맨날 괴롭히는 최 차장. 이제 대놓고 괴롭히려고 이제 부장, 전 부장 이제 좌천당한 김에 새로운 부장으로 와서 직접 1대1로 괴롭히려고. 야, 니네나 걱정해. 난 알아서 할게. 아니, 최 차장 대놓고 과장님 싫어하는 거. 아니,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어딨다고 저러는 거지? 내 생각에 이 최 차장이랑 그 윤 누구? 하여튼 걔네가 그 라이벌 회사 아니면 오령 그룹 쪽에서 응? 커넥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인공 이제 조지라고. 그 라이벌 그룹 이름이 뭐였지? 어령 그룹 말고? 그 회사에서 이제 산업 스파이지를 하라고 한번 그 꼬신 적 있잖아. 거기는 어령은 아니고 다른 회사. 자, 내가 어떻게 할게. 걱정을 붙들어매. 아, 전화 왔다. 얘가 이제 주인공 괴롭히는 최 차장. 이번에 새로운 부장으로 온다고.
아이고, 이태기 과장. 잠깐 이야기 가능한가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내가 당신한테 연락할 수 있는 건가? 아, 바쁜데 어떡해요. 얼마 안 걸리네. 잠시만 들어주게. 예전에 누군가가 회사 인트라넷으로 성난 그룹에서 산업 스파이 짓 했던 거 기억하죠? 응? 글쎄요? 뭔 소리야? 그리고 누군가 사장님께 보고했다고 하던데 나도 엮여있다고 말이지 이태기 과장 아니야? 그럴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 왜? 내 앞길이라도 막으려고? 아, 전 아닌데요. 그래,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내가 아는 게 좀 있어서 그래. 어때, 나랑 거래를 하는 게. 거래? 뭔지 알잖아? 눈 감아주면 내 라인을 타게 만들어주지. 아, 얘가 이제 스파인 거 걸... 어? 걸릴까봐. 어? 자기가 이제... 얘가 이제 스파이니까. 다른 회사 스파이라서. 눈 감아주면은 내 라인을 타게 만들어주지. 아, 저 무슨 말씀이신지. 아, 역시 최 차장이 스파이였어. 아, 답답하네 이 택기 과장. 그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보지. 아, 그럴까요? 같은 편인 척 하면서 스파이라는 증거를 찾아볼까? 그래, 결정적인 증거라면. 어? 그 피싱 범죄 그룹, 범죄 조직 두목이다. 어? 이 새끼 이거. 얘가 이제 그 피싱 범죄 조직을 총괄하는 두목이야. 비도는 내 딸을 이렇게 혼자 걷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지? 아, 무슨 사진이야? 딸 얼굴도 몰라. 아빠 자격이 없군. 딸 괜찮은지 확인하러 갔지. 내가 말했지. 난 뭐든지 알고 있다고. 공주님 비 맞으면 안 되니 우리가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겠어. 자식! 근데 주인공이 이제 그 피싱 조직에 하도 나대가지고 찍혔어. 그래서 보스가 친히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한테 전화 걸자. 아, 쟤는 그냥 피싱 조직이 아니야. 어, 그 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그 조직의 또 두목이야. 소꿉 친구. 아, 수호야, 내 딸이 위험하다. 내 딸 좀 데려와라.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어떤 놈들이 수아를 납치하려고 해. 아, 그래, 수아야, 고맙다. 어, 딸. 아빠,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이 고장났네? 데리러 오면 안 돼? 야, 학교에서 나오지 마! 꼼짝 말고 있어. 은진이가 여기서 우산 쓰고 기다려준대요. 야, 누가 이상한 사람 오는지 잘 봐. 잠깐, 이거 설마! 이미 딸의... 그거 해킹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끼워내려고 지금.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아, 수화 픽업 완료. 딸은 구했다. 고맙다. 아저씨 차 탔다고? 수호 차 탔단 얘긴가? 누구 차 말하는 거지? 아, 일단 아저씨 차 타고 집으로 와. 기다릴게. 수호 차 타고 오는 것 같은데. 넘나 오바 아니야? 에휴, 알았어요. 아, 왜 그래? 왜? 문자가 왜? 뭐라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설마 납치당했나? 반응이 없다. 무슨 일이지?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내 걸려서 느려. 일단 수호는 한패일 리는 없고, 아마 당한다면 이용을 당하겠지 이놈들한테. 응? 마누라! 왜 이거 갑자기. 아니야, 지금 마누라 그 대화 내용 로딩 중이라 느린 걸 수도 있어요. 응, 좋아 됐다. 수아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아, 수호 연락이 안 돼. 응? 둘이 동시에 연락이 끊겼다는 건? 혹시 경찰에 신고해. 경찰, 내 친구 형사. 이순경. 이태기 과장님, 수아가 탔던 차가 트럭과 충돌했나 봅니다. 어떻게 무사할까?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은 무사한가요? 환자를 실어 갔는데 친구분은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 안 돼. 이것도 사고 일부러 낸 거 아니야, 이거? 그 오리온 그룹에서? 먼저 병원으로 가서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이순경님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와 딸이 무사한지 알아봐주세요. 렉걸리는거 봐. 성격 강한 여형사, 전투력이 꽤 높은 것 같다. 전투력이 엄청난 분이죠.
박 형사. 개 느려. 근데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느리다던데? 야 친구야, 수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나봐. 정면에서 들이박았는데 차가 박살이 났어. 야 어떻게 된거야? 아 수호가 심하게 다친 것 같다. 트럭 운전기사로 보이는 자가 도주하는 걸 잡았다. 고의사고? 헉! 이 자식.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이 자가 트럭을 운전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 트럭 주인도 다른 사람이고. 사고 현장에 찍힌 블랙박스는 없었고 근처 CCTV에도 운전자는 찍혀있지 않아. 아 뭐지? 병원으로 가자 일단. 아 애초에 그냥 범인을 따로 준비해놓은 거야 그냥? 이 치밀한 녀석들이구만. 아 잠깐 나 등이 가려워. 잠깐만요. 회사 단체방? 아니 딸이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병원이라고 하네요. 반차 쓰고 퇴근하겠습니다. 아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차가 엄청 막힌다. 아 뭐야 이제 소리도 안 나. 어 나나? 난다 난다. 아 이놈이 자백을 안 하네. 자기는 그냥 놀라서 도망쳤을 뿐이라고 하고 이상하게 차 핸들에서도 지문이 안 나왔어. 이렇게 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응? 지문도 안 나왔다고? 한 명? 운전자가 트럭에서 나와 도주하는 걸 봤는데 사고 지역에서 좀 멀었어서 이 사람이 운전했던 사람이 맞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어. 야 범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야 누군지 짐작 가는 애 있어? 증거가 안 나오면 풀어줘야 될 것 같다. 찾아보자. 도와줘 마누라. 의심되는 인간? 설마 그 녀석? 실장? 아, 수아는 괜찮습니다. 담당 의사가 팔에 가벼운 골절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분이... 아, 수호가 많이 다쳤나봐. 아, 일단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을 꾸민 건 그 자식이다. 보스! 보스겠지. 보스가 그 실장한테 시켰을 수도 있고. 자식. 너지. 두서없이 무슨 소리냐. 뭐가 너의 짓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보스가 아니라 그냥 그 사이비 교단 실장인가 보네. 아니면은 그냥 따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피싱범이라거나 그렇겠지. 아, 너 아니야? 그게 과연
우리가 한 걸까? 아이 웃음이 많으신 분이네 참.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나봐. 더 할 얘기는 없는 듯하구만. 뭐? 그럼 너같이 평범한 인간이 우리한테 뭘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든 네 놈들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반으로 죽일 것이다. 반으로 죽이는 건 뭐야? 어? 뭐야? 선물 줬어! 보스가. 응? 평범한 액세서리 12K. 뭐야, 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기대해보도록 하지. 근데 너 같은 겁쟁이가? 네 놈이 죽도록 싫지만 그래도 참, 내 녀석 때문에 세상 사는 게 재밌단 말이지. 일단 이거라도 받아. 너 사람 죽여봤어? 실장한테 전화해볼까? 그니까 지금 추측되는 놈이 두 놈 있는데, 일단 그 사이비 교단 실장이나 아니면 전에 그 잡았던 걔 있잖아, 그 녀석, 그 영상 유포자, 그 녀석이거나 그 녀석 관계자가니까. 박형사 진도를 못 따라가겠다고요? 기다려보세요. 블루 메신저 지난 이야기. 주인공은 사고로 아내를 잃고 딸과 단둘이 살아가는 회사 직장인이다. 친구의 소개로 점쟁이를 찾아가 부적 사진 파일을 받아온 날부터 핸드폰에 아내의 일형이 들어가 주인공과 대화를 한다. 아내는 핸드폰 속에서 각종 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게 남편을 도와준다. 어느 날 주인공의 고향 여동생에게 연락이 오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 알고 보니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비 교단이었고, 형사 친구, 경찰과 협력을 통해 조직을 소탕하는 듯 보였으나 교주는 허수아비였고 실세는 도망친다. 피싱 범죄와 맞서 싸우던 주인공은 피싱 조직의 타겟으로 찍히고 만다. 또한 아내의 죽음이 피싱 범죄 조직에 맞서 싸우다가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조직의 보스가 주인공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도망친 교단 실장까지 협박한다. 과연 주인공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옆집 할머니의 정체는 뭘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도를 따라잡으셨나요? 수아 아버지, 수아 병원이라는데 알고 계세요? What happened? 저도 병원 바로 앞이에요. 일반 외과 병동 503호에 있다고 하네요. First, 제가 먼저 수아한테 가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도 병원 바로 앞이에요. 일반 외과 병동 503호에 있다고 하네요. First, 제가 먼저. 아, 왜 또 똑같은 말 또 하는. 아, 감사합니다. 두 번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수아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수호는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분명히 나와 딸을 노리고 낸 사고 같은데, 운전자가 나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게 확실하다. 날 없애버리려고? 렉 걸린다. 렉이 걸린다. 마누라? 수아는 가벼운 골절? 그래.
이놈들 싹 다 잡아다가 깜빵에 집어 넣어야지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다. 아, 그래 걸릴 때마다 스트레칭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아. 회사 단체방. 부장님은 어디까지 간 걸까? 지방으로 갔다 그런 것 같은데. 아, 병원 왔어? 어, 야, 고맙다. 자, 길에 걸 때마다 스트레칭 한 번씩. 어, 박형사 왜? 지금 이 범죄자 녀석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좀 잡아야 되지 않겠어? 박형사. 사진 좀 보내줘봐. 그 가해 의심자, 범인은 아니겠지만 걔도 뭔가 관계가 있겠지. 뺑소니범 사진이다. 나 지금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뭐야? 두호. 그 지하철 사고 때 그 범인 아닌가? 딴 사람인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뭐가 있는 걸까? 아니야. 그 사람도 피싱 같은 걸 당한 적이 있어? 연관 고리가 없나 본데? 그럴지도. 얘도 이제 피싱 피해자인데 협박당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맡게 됐을 수도 있지. 보통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니까. 더러운 일을 시킬 때. 피싱 피해자 협박해가지고. 어, 사채업자 왜? 어이, 이 택기꾼. 내가 약속 시간이 5분 정도가 남았는데 괜찮을란가? 지금 느그지 나 피어. 문 안 열어주면 부수고 들어가볼란께. 알아서 하란께. 문 수리비랑 병원비 아끼고 싶으면 계좌에 돈 붙여라잉. 아, 제가 지금 좀 급한 상황이 있어서. 집안에 있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란께. 알면서도 그러네. 길게 설명 안 한단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 2 1 어따, 겁나게 안 부셔지네. 진짜 집에 없나 보네. 지금 어디요? 아, 네, 나중에 꼭 드릴게요. 빨랑빨랑 말 안 해? 아, 지금은 이 사람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어, 옆집 할머니? 사채업자 쫓아주세요. 저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려, 나야 괜찮지. 밖이 좀 시끄러워서 나가봤더니 예전에 많이 봤던 얼굴이 있네. 문을 망가뜨린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혼내줘야 되나? 아, 예, 예. 혹시 가능하신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참. 아, 저 어떻게 아시나요? 사채업자?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질긴 악연이었어. 돈을 다루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돼 있어. 근데 또 만나다니 무슨 인연인가 보네. 아, 저 돈을 좀 빌렸습니다.
현엄과 금전 거래는 하지마. 채무자 탈의를 불구로 만들어서 보험금까지 가져가는 놈이야. 부디 새겨듣게나.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무서운 인간이었군요. 저 할머니 혹시 부하 아니에요? 그 사채 업계의 대부 아니야 사실? 어?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었군요. 아니, 뭐요? 저 할매가 여기 집주인이요? 와메, 똥밟았네. 니는 운 좋은 줄 알아라이? 다시 연락하겠어. 그렇다. 그 사람은 금감원 직원이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다. 내 돈을 찾기 위해 내 스스로 노력을 해봤으나 이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왜 또 그 밧줄이 생각나는 거지? 나 왜 또 죽고 싶어졌어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어, 박형사. 친구야, 기록 뒤졌는데 피싱을 당했다는 내용은 없어. 반대로 너무 깨끗해. 오히려 봉사활동에 주변 사람들한테 효자 아들로 정평이 나있더라고. 아니야, 관련이 없지 않을 거야. 아, 뭔가 좀 수상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 있었다. 수상하군. 아니면 이 신분을 세탁한 건가? 그 기록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가능한 일이야. 개인정보를 조작해서? 아니 그거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 이 정보를 조작하는 놈들인데. 아, 네, 삼문카레 삼문짜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 증거를 찾을까. 아, 죽었는데 머리가 아파? 일단 발로 뛰는 수밖에. 걱정 말라고. 사건 현장으로 가보자. 아, 그래, 맞아. 그 사람을 누가 협박했겠지. 뭐 일을 시킨다 그러면, 너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해코지한다 이러면서, 어? 가족에게 피해가 올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아, 저 수화 좀 부탁드립니다. 뺑소니 범 잡으러 갑니다. 도착했다. 사고 흔적이 전부 치워져 있다. 단서를 발견하기 힘들겠어. 그래, 유미야, 도와줘. 유미라면 뭔가 해줄지도? 해결사 유미. 아, 뭐 너도 여기 왔냐? 어. 야, 얘는 좀 이상하네. 야, 그 밖에도 막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좀 이상하네. 도움 필요. 어, 무단횡단하지 말고.
문서를 찾는 중이다. 증거가 없다? 아니 뭐 범인을 잡을 건덕지가 없는데 그러면? 어? 그 녀석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피싱 알바하는 녀석 영일이 김도현 사원 병원에서 수아를 돌봐주느라 밥 한 끼 갖고 되겠어요? 커피도 한 잔도? 자 아무튼 범인 잡으러 갑니다. 유미야 뭔가 발견했니? 사진? 잠깐만 이건 무슨 사진이고? 열쇠? 이거 그때 불 지른 사람 아닌가? 그 범인? 이걸 뭐 어디서 주운 거야? 거기서? 사고 난 현장길 모퉁이에서 발견한 열쇠에 달려있는 열쇠고리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가족사진 가족을 협박했겠네 가족을 협박해서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방화범 얼굴인데? 그잖아 맞아 방화범 맞네 가운데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아내 죽인 방화범 와 아내 죽이고 이제 남편도 죽일라 그런 거야? 같은 사람이? 범인의 이 범인의 아들이? 뭐 그런 건가? 이제 얘가 이제 뭐 얘를 풀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회유했나? 경찰 친구한테 보여주자. 스트레칭 좀 합시다. 그 남자의 가족 사진이야.
그 남자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내 아내를 죽인 방화범이야. 가족 말소를 했다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다고? 빚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냥 가족관계를 끊었다는 얘긴가? 하지만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상속 포기? 좋아. 유미야, 뭔가 다 발견했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 피싱 범죄 조직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아내를 죽였던 그 녀석들이야. 왜 또 뭐 또 있어? 아, 이번에 이거 찾아온 거는 이제 공짜로 해준다고? 고맙다. 아, 또 이렇게 원래 돈 달라 그러는데. 쟤는 참 신기한 캐릭터네. 어떻게 저런 걸 거기서 주울 수가 있지? 일부러 범인이 흘린 건 아니겠지? 고의적으로? 하지만 좀 더 증거가 필요해. 영일아, 안 그래도 너 부르려 그랬다. 얘는 이제 그 피싱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말단? 약간 그 일을 하고 있는 꼬마야. 야, 이번에 내 딸이랑 나랑 친구를 월영그룹에서 노린 것 같다. 뭐 얘기 들은 거 없니? 근데 그 전에 뭐 주인공 노린다고 얘기해줬잖아 얘가. 이제 아저씨가 제거 명단에 올라갔다. 그래, 사진을 보여주자. 얘가 이 사람을 알지도 몰라. 이거 보여주면 되려나? 오잉? 기저귀? 기저귀? 얘 사진. 예. 아, 그래. 아, 그 방화범 아들이었지. 누군지 알아봐 줄 수 있니? 아, 나 방화범 사진 찾으려고 그랬어. 얘는 이제 뺑소니 범 사진이고. 렉 걸려서 그래. 영일아? 내 사랑. 근데 피싱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할까? 보스는 모르는 눈치던데. 근데 어쨌든 제거 명단에 올라와 있었잖아. 그럼 맞겠지. 한국전력.
전기 누진료 환급 부탁드립니다. 전기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안내. 한전에서 온 문자 받으셨나요? 아니요? 9월 전기세를 안 내셔서 요금 미납으로 인해 전기가 끊깁니다. 저 자동이체 아니요? 아, 입금을 해야지. 전기 안 끊긴다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만나보네 또? 저 고유계좌로 입금하면 되나요? 아, 지랄하지 말고 좀 꺼져 좀. 어? 그건 안되죠. 전기는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집에 형광등도 안 들어오고 TV도 못 보고 불편하겠죠. 아, 집에 촛불이 있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아, 난방도 안 들어. 아, 그거 가스인데? 우리 가스 난방인데? 아, 그런가? 언제 바뀌었지? 아, 그거 좀 얼마 된다고 입금시키라니까? 전기세 안 냅니다. 전기 통구이 만들어버리기 전에 문자 그만 보내십시오. 와, 전기구이 살벌하네. 수고. 월영 한국지부 인출 모집 쪽 사람이라고? 방화범 아들 이 새끼 이거 딱 걸렸다 이거. 응? 딱 걸렸어. 역시 월영 쪽 사람이었구만. 다른 정보도 있니? 아, 방화범. 아, 방화범이 얘 아빠라는 사람 정보 있다고.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자기 아들이 납치당했다고 하면서 큰 돈을 사기쳤는데 결국 이 아빠는 빚을 지게 돼서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 아내를 죽였다고? 그런 일이.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또 우리 딸과 내 친구까지 죽이려고 한 거야? 아, 그래. 아, 이 사람 죽었어, 그 방화범이? 죽었었나? 지독한 놈들이구만. 그치, 그냥 사기꾼이 아니지. 일단 이놈들은 살인까지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니까. 그런 일이. 날 죽게 만든 사람의 아들이 저 사람이란 말이야? 거기다 내 딸마저 죽이려고 했고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에 원수를 진 사람인가? 이용당했을 뿐인 것 같아. 서둘러. 잠깐만. 박형사. 2시간 남았다.
두호씨. 저는 두호씨가 트럭으로 죽이려고 했던 딸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제가 누굴 죽여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모함이라고요. 당신이 그쪽 사람이라는 증거도 있어요. 아, 그래? 증거 보여줘? 증거 있지. 자. 이건 어떻게 당신한테... 자백하시죠. 몰라. 난 모른다니까. 당신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라니. 또 무슨 얘기예요? 난 아버지가 없어. 당신 아버지가 내 아내를 죽였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까지 보여줘야 되나. 이건 대체 어떻게? 그것보다 왜 거기에? 이제 내 딸까지 죽이려고 하다니 무슨 악연일까요? 당신 이걸 형사님께 보낸 건가요? 말하고 싶지 않군요.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버지는 아니, 그 작자는 방화범이었죠. 그래서 당신 가족도 해친 거겠죠. 아,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야, 그 인간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야, 근데 물론 이제 방화를 하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사실 그 아들을 구하려고 그런 거잖아. 응? 근데 얘는 그건 모르나 보네. 그만하시죠. 지금 이 일과 관계도 없고 무슨 동정심 건드리려고 이러는 거요? 당신 아버지는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그 돈을 돌려준다는 사기꾼들의 말을 믿은 거죠.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피싱범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서 갖다 바쳤지. 바로 당신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준다는 그 말에 끌려다니다가 방화까지 하고 죽은 거예요. 아 맞다, 나 기억났다. 그 방화범도 이제 죽었다 그랬지. 그 사고 난 날. 기억났어. 그 지하철 사건 때 많은 사람들과 아내가 죽었는데 사실 그 조직에서 아내를 죽이기 위해 꾸민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비슷한 처지예요.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죽자 그 사체 빚이 당신한테 돌아갔고 그 빚을 갚아준다는 놈들의 말을 듣고 당신도 조정당하고 있는 거지. 조종 아니야? 조종? 아, 네.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죠. 죄송합니다. 응? 야, 친구야. 나다. 방금 도시가 자백했어. 아, 내가 잘 달래서 아는 부분을 실토하게 할게. 나한테 맡겨. 다행이군. 아, 잠깐만.
아, 내 운동기구 어디 갔지? 나 그 손가락 운동기구 어디 갔지? 딸! 무슨 일이야? 아빠 어디야? 아빠 운동 중이야. 아, 수아가 깨어났나? 아, 그래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 수아. 팔 다쳐가지고. 잠깐 밖에 왔어. 우리 딸 그렇게 만든 녀석 어? 잡아다가 까먹소에 집어 넣으려고 왔어. 어, 지금 갈게. 딸의 호감도가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 내 사랑. 아, 아들이라니, 남편이야. 딸한테 가보자. 결국 의심자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이 사람은 월영 그룹의 현금 운반책으로 놈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결국 이 사람도 이용당한 거지. 그 월영 그룹의 보스? 응? 드라이버. 드라이버. 이태끼님, 두호가 고맙대요. 그리고 한국지부 대폭통장 관리 인책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정은 JJ입니다. 친추해주세요. 월영의 중간 보스입니다. 두호가 전해달랍니다. 월영놈들도 못 믿겠지만 경찰들 더더욱 믿지 못하겠다고요. 분명 경찰 내부에 빨대가 있어요. 저는 전달하라는 것만 전달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죠.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아, 얘는 뭐야 그러면? 경찰도 믿지 말라고? 29장 되갚아주다. 야, 친구야, 트럭 운전사 기소시켰고 일단 자기들이 활동했던 곳의 책임자? 이자가 중간보스 정도 되는 놈의 행방을 알고 있나봐. 놈까지 잡으면 몸통과 머리를 잡을 수 있겠지.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수아 좀 잘 챙겨줘. 중간 보스? 트럭 운전자가 얘기해 주더라고. 아직 모르겠다. 알아가는 중이야. 또 너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솔직히 대한민국 경찰로서 민간인한테 도움 받아야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뭐 같군. 아니야, 최선을 다했잖아.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비밀리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아니야. 내 핸드폰에 귀신이 있어. 혹시 그 재수씨? 아, 그 얘기 했었나? 안 믿어도 돼. 아, 그래 알았어. 결과는 좋았으니까. 친구가 표창도 받고. 또 연락하마. 경찰 안에 오령 그룹의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어, 왜? 벌써 일어났니? 잠이 안 와서 화장실 가는 거 좀 힘들었는데 언니가 도와줬어요. 아, 그래. 아. 무슨 언니? 병원 언니? 아빠 화낸 거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느낌표만 썼을 뿐이야. 아, 나레이션 한 줄 알았는데 메시지로 보낸 거였군. 그랬군요. 아, 그래. 김사원이 수아 돌봐줬구나. 그래, 그런다 그랬지. 아, 고마워요, 김도현 씨. 아, 친구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아직 혼수 상태야? 감사합니다. 유미야, 뭔가 또 찾았니? 어제 일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됐단다. 개인적인 문제 발생함. 왜 돈이 모자라? 별거 아닐 수 있음. 꿀 알바 소개받음. 신성카드 채권 추심팀 해외 거래처 손님한테 의뢰인 카드 써서 송금하는 일. 야, 하지 마 그거. 응? 그거 사기 그 배달책 아니야 그거? 계속 얘기해봐. 운반책. 이거 사기, 그거네. 그거 피싱 운반책이네. 이상하군. 아, 그 30만원? 아, 그 30만원. 근데 이거 운반책 이거. 일단 명백한 범죄 행위고 이것도 이거 걸리면 그냥 그냥 얕잘없이 잡혀요. 이거 감옥 들어갑니다. 이거 바로 그냥 범인 취급이에요. 이거는 그 운반책도 똑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한 그 돈 많이 준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아 뭐야 이미 일어난 거야 지금 사고가? 참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큰일이네. 그래 네가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응? 속아서 그런 건데. 아 근데 이거 이런 일이 요새 되게 있더라고. 그 운만책 어? 사실 이제 본인은 억울한데 이게 그 범인이랑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그냥 다 얄짤없이 그니까 그거 되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형 사는 사람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골치 썩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 하여튼 나쁜 놈들이야. 그래 두고 볼 수 없지. 아무도 쓰지 않는 아령 세트. 아무도 쓰지 않는 아령 세트 기프티콘. 야, 그 직원 계정 알려줘봐. 잡아다가 어? 패대기를 칠 테니까. KK? 일단 추가하고 문자를 보내자. KK. 친구 추가. 전화를 걸면 되나? 뭐지? 뭔가 수상한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사이비 교단? 믿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 녀석들 아니야? 뭔가 수상한데? 그 사이비 교단. 누구십니까?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데요. 아, 단기 알바를 주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인터넷이요? 아, 잠시만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어떤 일인지는 대충 아실 테고. 면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괜찮으신가요? 면접을 본대는데? 유미야? 면접? 난 그런 거 없었음. 일단 승낙해야겠지? 승낙 추천, 만나서 조지면 됨. 오케이, 역시 유미야. 든든하다. 오늘 혹시 괜찮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부흥동 사거리에 있는 카페로 1시까지 오십시오. 아, 그래요? 1시간이다. 뭘 이렇게 서두르지? 1시간 뒤에 보기로 했다. 너도 올래? 아, 당연히 갈 수 있음. 그래, 너는 너무 눈에 띄어. 어? 이러고 밖에 돌아다니는 애를 눈치 못 챌 리가 없잖아. 숨어 있어라. 변장은 필수. 아저씨가 얼굴이 알려져서 변장 필요할 듯. 나 화장 잘해요. 그래, 알아서 해.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경찰한테 연락해야지. 경찰한테 연락해야지. 조심할게. 근데 이게 지금 어령 그룹이랑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이비 교단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메인 스토리랑 아예 상관없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실장과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 왜 굽신굽신 되냐고요? 스커트인데요? 죄송한데. 회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찾아보세요. 구석에 앉아 있겠습니다. 아, 왔어, 유미? 핫초코 마시는 중. 그래, 안 걸리게 조심해라. 늦으시는 줄 알고 전화 걸었는데 여깁니다. 이쪽으로. 그 피싱 운반책 시킬라 그러는구나. 아저씨 표정이 너무 심각. 얼굴 펴요. 걸릴 듯. 긴장이 되네. 역시 같은 패턴. 나에게 통장이 있냐고 물어보는군. 자, 아무튼 놈에게 가짜 통장과 체크카드를 줬다. 걸려들까? 겸손하지 못하면 골로 간다. 항상 겸손하라. 항상 실전이다. 이제 내가 미행하겠음. 그래, 조심하고. 잠입 액션 게임 8년차. 아니, 잠입 액션을 한다고? 매니아인데? 해결사 동료들이 몇 명 있음? 동료가 있구나. 그래도 조심해. 선물? 또 뭐 줄라고? 해결사 유미의 호신술 가이드. 써버리자. 정신력이 올라갔다. 나 정신력 몇이지? 61? 좀 더 쓸까? 정신력 26. 절대 살 안 찌는 치킨 세트.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구나.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하네 그냥. 아, 과장님 쉬시는데 죄송해요. 메신저로 문서 보낼 테니까 사인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래. 일은 해야지. 이거는 플러스만 채우자. 플러스만 채우면 될 듯. 아, 네, LJ 케이크티님 이청 감사합니다. 아니, 한 달 팔로우를 해도 규칙 안 읽어보고 그냥 채팅창 사람들 만나봐. 그럼 뭐 내가 어쩔 수가 없지, 그냥. 하긴 뭐, 이거 공지 찾아보기 좀 힘들긴 해. 애초에 그냥 규칙 안 보고 그냥 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머 걸어놓고. 55분,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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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인드 5, 58분, 57분, 57분.
아, 리마인드 5구나 이거. 리마인드 5. 정도면 되겠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나올려나?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가 쳐보자 일단. 테스트 12. 이걸로 올리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없는 규칙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규칙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나이트버스 올렸어요 이거. 아이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길다고 하는 것도 포함이냐고요? 네, 그거 구분이 안 돼서 그냥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냥 규칙은 읽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잘 되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제이제이? 오케이. 제이제이 친구 추가. 오. 누구세요? 얼굴에 칼빵 있는데? 전화. 안녕하세요. 인터넷 광고 보고 연락했습니다. 넹? 광고요? 어떤 광고 말씀하시는지용? 아, 저 일자리 준다고 광고 올리지 않으셨어요? 하긴 했지만 제가 이 계정으로는 어디다 광고나 문의글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요? 아, 이게 사실 남자 아니야?
광고는 어디서 보셨죠? 녹색 검색창? 아니면 고고런 사이트? 사장님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그 보스 아시죠? 아, 얘도 이제 피싱이니까. 어차피 이제 피싱 조직에 부하니까. 아, 보스가 저를 소개시켜주던가요? 금시초문이긴 한데 인사팀 업무는 보통 부하 직원들이 맡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아, 예, 소개는 아니고 사실 술자리에서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던지라 제 밑에 유능한 직원이 있는데 보스가 잠깐 일을 맡겨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럼 유미 소개시켜주는 건가? 아, 술자리용? 흠, 보스가 술을 좋아하긴 하죠. 사업 이야기를 하셨나 본데 실례지만 어떤 걸 드셨나요? 보스를 아신다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아, 보스가 좋아하는 술을 맞춰야 돼? 레민 마틴 J.O.를 좋아합니다. 헉! 뭐야? 레민 마틴 J.O. 아, 저 사람이 무슨 협력자인가? 레민 마틴 J.O.를 좋아합니다. 오호, 잘 아시네요. 네, 다른 건 안 드시고 그것만 드시죠. 무슨 이야기 하시던가요? 구체적으로.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가족 얘기도 하시던가요? 아들 얘기라든지. 아, 보스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있습니다. 오케이. 보스는 아들이 없다. 좀 렉이 걸리는구만. 아, 떠보는 거구나. 네, 렉 걸렸어 지금. 렉 걸림. 아, 렉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뭘까? 뭐 조직에 잠입한 뭐 이중 스파인가? 아니면 뭐 경찰도 얘가 믿지 말라 그랬던 것 같은데. 보스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아, 딸도 있었는데 죽었나 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황하지 말고 보스에 대한 얘기를 해봐. 아들이요? 사장님 아들이 없는데? 아, 그쵸. 헷갈렸네요. 딸이 죽은 사건이 큰형님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뭐, 이야기하셨다면 이 정도는 하실 테고.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좀 오해를 했었나 보네요. 워낙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제가 의심이 많아졌죠. 아니, 우리 얘네가 사기를 치는 애들인데 뭔...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의심을 해야 돼요. 대상이 그 누구든 말이죠. 아, 보스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 보스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않나요? 그건 그렇고 직원이 무슨 일을 원하나요? 아, 배달일 합니다. 뭔지 아시죠? 아,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이런 경우 원래 다른 데서 보는데 보스를 아시는 분이라 딴짓거리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요. 빙고. 놈들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 자식들. 경찰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스의 주소는 못 알아냈고.
잠깐만. 저 드라이브란 사람 누구지? 아, 설마 내 폰을 보고 있나 진짜? 나처럼 당신 폰 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연락 한번 해볼래? 내 핸드폰에 뭘 깔은 거야 대체? 뭔가 깔아놓은 것 같은데? 전화. 귀신은 아닐 테고 함정 아닐까? 그러니까 경찰도 아니고 뭔가 오령 그룹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가? 아니면 이중 스파이라거나. 아, 그걸 메시지로 어떻게 판단해? 그냥 감이지. 약속 장소에 누굴 보내지? 직접 가야지. 근데 어차피 얼굴 팔린 거 아니야? 아 그래, 형사한테 시켜 형사. 박 형사. 노래 걸렸다. 중간 보스 있는데 알아냈다. 네, 보스는 못 잡고 중간 보스는 잡았다. 함정 아니야? 그래, 의심이 많은 녀석이니까 조용히 움직여줘. 어? 함정이라고? 거기가 아닙니다. 함정이에요. 오. 그런가? 역시 쉽게 주소를 알려줄 리가 없지. 녀석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요. 선뜻 주소를 알려준 게 이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지? 한 번만 속는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는 것만 막아주세요. 야, 한 방에 망하면 어떻게 해보자 그래도.
야, 거기 아닌 것 같아. 거기 함정이야, 함정. 거기 함정이야. 아니야, 하지마, 하자. 하지마, 함정이야, 함정, 함정. 함정이야! 가지마! 함정이야. 아, 함정이라니까? 어, 걸렸나? 걸린 것 같은데? 걸렸다. 당신 경찰이었나요? 이런, 함정 수사하지 말라니까. 거기도 우리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경찰 나 불행이 주제에 겁도 없이 말이에요. 난 경찰이 아니야. 아, 그렇군요. 18번의 피셔라고요? 들어본 것 같네요. 조직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민간인. 그리고 저희 보스를 찾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당신들이 그 밑에서 허둥거려 봤자 우릴 못 찾아요. 평생. 과연 그럴까? 단정 짓지 마. 너희 다 싹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까. 그건 그렇고 당신 친구였던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병문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뭔 소리지? 수호? 수호는 이미 다쳐 있는데? 더 어떻게 될 게 있나? 이런 계정을 탈퇴하다니 내가 너무 섣불리 얘기했나? 아, 방에서 나갔네. 이순경! 어, 경사님? 박형사? 어, 박형사에게 무슨 일이? 아니, 칼에 맞았다고? 칼에?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 신구 괜찮나요? 야, 이거 경찰을 건드려? 아, 병원 어디로 갔어, 친구? 경찰을 건드려? 아니 뭐 이쯤 되면은 주변인 중에 안 건든 애가 없네? 그냥 다 한 번씩 그냥. 와, 이거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거는 경찰까지 건드려? 야, 넌 또 뭐야? 야! 금융자문 신청을 했다고? 언제? 부자 메이커 VIP 초대방. 부자 메이커. 아, 부자 회원 1, 부자 회원 3, 부자 회원 12. 아, 안녕하세요.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돈 버실 분이 추가가 됐군요. 운이 좋으시네요. 아, 실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만 벌고 싶은데. 아, 욕심쟁이시네. 아, 2천만 원 넣어서 8천 벌었는데 다음 건 또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요. 아, 많이 보셨네요. 어? 전 저번에 1천만 원 투자해서 6천 원 벌었어요. 아, 그 정도면 저보다 나으신데요, 뭘.
아이, 전 실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4억 7천 벌었습니다. 다음엔 영끌에서 두 배는 끌어보려고요. 아, 실장님 감사합니다. 아이 참, 이번에 오신 고객님도 한번 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수익률 500% 이상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아, 500%라고요? 아, 당연히 가야죠. 아, 좋죠. 부자앤러시 캐피탈 투자 신용금고입니다. 아,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온다. 아, 사업자 등록증 있으신가요? 네? 아, 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희가 나라에 신고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식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좀 나와서 투자자분들께 최대한 이익을 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부터가 불법 아니야? 애초에? 아, 어디서 본 듯한 광경이다. 하지만 여기 계신 회원분들 대부분 3배 넘게 이익을 보셨습니다. 절대 손해는 안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0% 수익 보장입니다. 아, 100%. 아, 얼마가 필요한가요? 그럼 또 이제 얼마까지 있으세요 물어보겠지? 아니구나. 아, 일단 500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행복하세요. 아, 이거 실한가요님 2,000원 감사합니다. 사기꾼들은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한 사람을 속인다. 바로 당신. 아, 오늘은 더 많은 사기꾼들과 함께였던 밤 같아. 30장 그대로 둘 수 없어. 유미야? 아, 잡았어? 야, 혼자 잡았다고? 뭐한 놈이었어? 아, 어령그룹 직원? 사무실에 3명 있었음. 아, 3명을 다 잡았다고? 뭐 경찰이랑 같이 간 거 아니야? 아, 좀 알아봐줘. 피자 고문 시키는 중. 아니, 피자 고문은 뭐야? 아니, 고문은 안 돼. 고문까지는 아님. 앉혀놓고 그 앞에서 우리만 피자 치킨 먹는 중. 먹고 싶으면 실토하라고 했음. 아, 그렇게 월영 그룹이라는 것도 알아냄. 내 돈도 전부 수거하려. 역시 먹는데 장사 없음. 아, 적당히. 보스 어디 있는지 알아봐 줄래? 운동한 시간인가? 어, 됐다, 됐다. 답변이 좀 늦어, 유미가. 내 사랑. 아, 수술 잘 됐어? 어, 왜? 내 혈액형 AB형이었어, 주인공? 아, 혈액형 달라? 수아는 어때?
드라이버는 대체 누굴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지인? 그럼 누가 있지? 드라이버로 있을만한 지인은 누굴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태호인가? 할머니? 어려운 그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같아. 그니까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복수하려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아, 영일이는 아닐 것 같아요. 영일이는 아닌 것 같고. 태호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회사 직원? 어, 박형사, 칼 맞은 데는 어때? 아, 친구야, 혹시 말보로 없어? 아, 지금 병실에서 담배 찼는데? 아, 지금 칼 맞고 일어나서 바로 담배 찼네, 얘? 꼴초구만. 하긴 뭐, 프로필 사진도 담배 물고 있으니까. 아,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습을 할 줄 알았나. 그래, 잘 쉬어라. 변기에 넣고 물 내리지. 바닥까지 알아서. 드라이버라는 계정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날 도와주고 있어. 누굴까? 야야, 한갑 사줄게. 똥개가 똥을 끊지. 응, 얼른 나와라. 거비야, 일로 와봐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 거비. 아이고, 우리 거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피곤해 보여. 하긴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힘들겠지. 수아 병실 언니. 아, 수아랑 같은 병실 쓰는 언니? 근데 아무리 병실에 있어도 푸사를 붕대를 둘둘 말고 찍나? 수아 병실에 같이 있는 여자, 특히 딸에게 친절하다. 아니, 병실에서 무슨, 어, 패션쇼 하고 있어, 얘는. 어? 근데 뭔가 수상한데?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아 침대에 아저씨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필요하신가요? 아, 예, 예, 그, 아, 지금 병원 갈게요. 설마 또 함정인가? 아, 네, 문가문1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뭐 어셋신 아니야 또?
암살자 아니야? JJ 본계정 알아냄. 어, 빨리 알려줘. 아, 뭘 원해? 아, 조크야? 아, 그래. 계정이 지지? 아, 보스는 안 불었니? 아, 말단이라 그것까진 모르는 듯. JJ란 사람은 알고 있는 걸로 하긴. 월영그룹 보안 프로그램 총책임자. 아, 굵직한 녀석이구만. 중요한 역할을 한 녀석이었군. 야, 묻어버려. 지지를 친구 추가하자. 부사 똑같네. 아, 뒤로 안 가죠. 아, 또 바이러스 심자고? 아, 바이러스 그 해킹 프로그램. 그럼 V7을 누구한테 주지? 아, 태호가 준다고? 누구한테? 아, 지지한테. 난 태호한테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 녀석한테 해킹 툴을 심어버리면 된다. 친구 눌렀는데. 태호야, 오, 점점 방이 더워지는 느낌이. 야, V7 어떻게 됐어? 어, 태호가 계속 만들고 있나 보구나. 야, 그거 좀 줘봐. 내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블랙 버전 이상이 더 강화된 V7이 필요하다. 그래. 베타 버전. 어,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오케이, V7 베타 버전. 뭐야 이건? 수포자들을 위한 수학책. 좋아, V7을 보내주자. 어, 유민 왜? 또 뭔 일이야? 아, 유미가 또 내가 보내주게? 그래, 내가 직접 보내주면 안 받겠지? 유미가 보내주면 받을 수도 있어야. 아, 같이 있니? 아, 같이 피자 시식 중. 아, 그 사람 핸드폰에 이거 좀 깔아봐라. 오케이, 보내. V7 베타 버전.
오, 벌써? 피자 남은 거 다 먹어야 함. 그럼 이만 설치 완료. 이제 보스의 위치를 알 수 있나? 부탁한다. 그 사람 말고 지지 JJ. 아, 규모가 상당해?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고? 야, 피싱 범죄 수도권 지부 담당자야? 아, 이거 오늘 못해? 그럼 언제? 좀 어떻게 해봐. 고맙다. 아, 잠깐. 덥다. 옷 벗어야지. 어, 그래. 확인하면 알려줘, 태호야. 더워진다. 더워지고 있어. 좋아. 그래, 위치를 알아내더라도 직접 잡으려고는 하지 마라. 어, 운영자 왜? 광고 보라고? 아, 광고 볼 때 되긴 했지. 아, 얘 무슨 일이세요? 아, 얘 광고 보라고? 맞네. 아, 알았어. 광고 보면 또 몸이 나아질 것 같다고 얘기할 거잖아, 지금. 어? 관절이랑 손목이 이제 광고 보면은 나아진다고 그런 얘기할 거잖아. 또 시작이군. 광고를 본다. 오케이. 좋았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에게 30초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정말일까? 1인 개발자라니. 어, 태호. 그래. 그게 경과가 있어? 아, 걸렸다고? V7을 알아차렸다고? 이럴 수가. 놈이 바로 그 부하 계정을 차단해버렸어. 응? 자식. 지지 이 녀석. 하긴 역시 중간 보스답게 눈치가 빠르구만. 참, 이런 낡은 수법에 내가 걸릴 것 같나요? 내 직원인 척하면서 나에게 이런 걸 넘긴다? 이 트랩페이스를 개발한 게 난데 내가 눈치 못 챌까봐? 허!
피싱범 사냥꾼이라 해서 잔뜩 기대했건만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보네. 누구시죠? 누구시죠라니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시침이 좀 떼지 마. 유쾌한 사람이네. 18번의 피셔님. 당신 정보는 제가 다 캤어요. 우리 쪽 애들을 잡아서 용감한 시민상도 받으셨고 지금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네? 근데 왜 기속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분명히 한 번으로 충분했을 텐데 이번엔 나까지 엮어내려고 하는 걸 보니 뭐라도 해볼 생각인가 보지? 너희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벌레 같은 것들이니까 나 혼자서라도 너희를 꼭 박멸할 것이다. 무슨 자신감이실까낭? 누가 보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어. 최근 5년간 보이스 피싱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게 1조 7천억 원 정도 되려나? 이렇게 통 크게 사업을 하는데도 경찰과 검찰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가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알아? 평생 번 돈을 자기 자식이 어찌 될지 몰라서 의심하지 않고 갖다 바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 안다면 이런 일 하지도 않았겠지. 어차피 묵혀서 썩고 있는 돈이야. 우리가 꺼내서 순환시켜줘야 오히려 경제가 살아난다고. 우린 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거야. 애국자라니까. 개소리 집어치워! 이 아저씨 깨팍력 있네. 멋있성. 오히려 우리 쪽에서도 당신 팬이 꽤 많더라고. 우리랑 같은 부류 같다면서 말이야. 당신이 우리를 찾는 방식도 별로 다를 게 없잖아. 더 멋있어지고 싶군. 기대하라고. 그래 그래, 말 씨름하기도 귀찮네. 아무튼 아저씨 다음 턴을 기대해요. 이제 진짜 좀 귀찮아질 거야. 아, 역으로 우리 위치를 추적당했어요. 제 신상도 털릴 듯. 에잉? 너 천재 아니야? 아, 원래 그랬어. 새삼스러울 거 없다, 태호야. 우린 이미 다 털렸어. 두 발자국 앞서가자. 그래, 당도 좀 보충하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